네, 앞서 단면을 이용해서 로프트를 만들었는데요. 로프트가 이거 말고 추가 기능이 또 있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만든 이 친구는 지금 옆으로 조금 옮겨놓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사용한 여기 이 친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죠. 단면 3개가 그대로 남아있죠. 제가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그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중심을 네, 이렇게 조금 이 원의 중심에 대충 잡히는 이 스케치 면을 하나를 그렸습니다. 하나 스케치 하나 면을 만들고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하나의 자유곡선이죠. 이렇게 그려놓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. 앞에서 한 거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로프트를 그대로 여기 세 가지 면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 보면 레일이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레일에 지금 아까 그린 이 스케치 레일에 지금 요걸로 만들어야 되네요. 그 면에 지금 단면의 가운데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? 지금 요 가운데 하나의 곡선을 제가 더 그려 넣으면서 이 데이터와 이 단면 데이터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게 돼서 아까와 다르게 모양이 형성이 됐죠. 분명히 로프트를 했는데 말입니다. 네,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. 이번엔 이렇게 네 나가면 자 모양이 달라졌죠. 단면 데이터는 똑같이 썼어요. 그 처음에 앞에서 배웠던 로프트는 단면만을 연결해서 모양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 로프트는요 단면뿐만 아니라 그 단면을 이어주는 하나의 곡선 데이터 레일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. 이 두 개의 차이점 로프트를 사용하실 때 만들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